그럼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전에 소모되고 있는 경제적인 비용 대표적으로 무슨 비 있을까? 나라는 지켜야 되니까. 국방비, 군사비 있죠. 여러분 또 뭐 여성분들도 가시겠지만 남성분들 가셔야지 이제. 그치? 나는 저는 2년 4개월을 갔다 왔습니다. 조금 혜택 받아고 2년 2개월인가 군대. 군대를 어디 생활했냐면 인강도심이 계시지만 서울 옆에 남양주 잘 안 가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내 인생의 흑역사라 해도 되나? 내 연애를 하다가 딱 한 번 차여봤는데 군대 쓸 차였을 거예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저에게 고백을 했으나 눈빛이 안 믿네요. 근데 제가 군대 간다 못 사귄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차마 이제 거절하지 못했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1년 지났을 때 다른 분과 이렇게 정분이 나셔가지고 전화했더니 헤어지자 나갔지. 근데 울면서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다시 만난다고 들어왔어. 추석 때 전화했더니 또 헤어지지. 이제 선언이야 선언. 그때 추석 때 막 중대 회식할 때 막 술 먹고 막 미친놈 돼가지고 중대장한테 막 형 막 이러고 중대장이 막 죽일라 했는데 말년병자 종이 오늘 놔둬야 되는데 왜 차였어요. 아 놔둬라 얘는. 타령만 안 하면 다행이다 해서 놔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지. 제대했더니 연락이 오늘 다시 만나자고.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분에게 해야지. 결혼하세요 지금 이제. 그분에게 시계를 하나 줬단 말이야. 이렇게 톱니 시계 흔들면 가는 거. 엄청 이제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면서 이 오빠라 생각해라. 이 시계가 멈추는 날 너와 나의 사랑이 많아. 그때는 레트로 그때 감성이 그랬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 그 제대하고 카페 만나자 해가지고 시계를 갖고 왔더라고. 오빠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 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이다. 앞으로 이런 날이 왔을 때 네가 나를 함께 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나. 난 너를 사랑해서 갈게. 탁 멋지게 일어서 가지고 시계만 주워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니 자 군사비 갖고 두 번째는 잘 살고 계시길. 자 이상한 거